안녕하세요, 요대지입니다. 오늘은 관우, 장비 등등 이런 유명 장소의 옷을 받아와서 룩다를 한번 해볼 건데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룩은 장비의 아이템입니다. 이걸 어떻게 구하는지 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보시면 장비는 맹장비의 세트로 세트 효과도 있는 아이템이고요. 무기도 장팔사모인 걸볼수 있습니다. 아, 참, 바지 룩은 사노래 바지로 룩 변경한 상태입니다. 그 외에는 장비 룩 그대로고요. 여기 술통이 있어서 상당히 귀여운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얻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일단 전장으로 나갑니다. 깃발로 가셔서 밑에 보면 원군이라는 메뉴가 있죠. 보통 여기서 이제 내가 필요한 장수를 불러와서 같이 사냥하는 그런 메뉴입니다. 여기서 얻고 싶은 아이템을 착용하고 있는 장수와 결의 레벨을 올려서 결의 레벨을 맥스로 하게 되면 의형제가 됩니다. 아마 10렙이 만렙일 겁니다. 올리는 방법은 여기서 소환한 다음에 같이 사냥하면 조금씩 올라가고요. 아니면 게임 진행하다 보면 교의의 술잔이라는 아이템을 얻게 되는데, 그걸 해당 장수에게 액박패드 기준 Y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레벨이 팍팍 올라갑니다. 지금 제가 술잔 두 개가 남아있는데, 관우 레벨도 7이고 하니까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술잔으로 랩업을 하면 의형제가 되었죠. 그러면 바로 관우에게서 우편이 날라오게 됩니다. 그럼 관우 풀셋에 청룡원을도를 얻게 되죠. 이런 식으로 내가 좋아하는 장수의 옷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아직 관우장비템만 얻어봤는데, 장비의 아이템들이 경장이라 무게도 상당히 가볍고 날렵하기 때문에 쓰기가 좋았습니다. 룩도 술통을 차고 있어서 너무 귀엽더라고요. 관우의 아이템은 무게가 다 무거운 것들이라서 제가 쓰기에는 좀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청룡원을도 무기는 상당히 멋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원하시는 장비를 구해서 더욱더 재밌게 플레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유익한 영상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